지금 보리수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보리수 나무가 지금 길이가 1, 2, 3, 3.5m 됩니다. 5m 되고, 옆으로는 엄청 많이 뻗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매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 거는 길쭉한 열매가 길쭉한 거 보니까 왕보리수입니다. 왕보리수. 그리고 이 보리수에 대해서 지금 찾아봤더니 특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보리수 나무를 키울 때 지금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관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장미과처럼 관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남편하고 얘기할 때 제가 인도의 보리수 밑에서 석가모니가 득도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그 외목대가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인도의 그 보리수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보리수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인도에 있는 보리수 석가모니가 득도했다는 거는 높이가 30m, 넓이가 6m까지 자라는 굉장히 큰 보리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보리수는 동양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그러한 다른 보리수과라고 합니다. 인도의 보리수는 뽕나무과 화렵수고, 우리나라 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피나무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수에 대해서 갑자기 찾아보기로 했었는데, 진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 보리수도 이렇게 보니까 왕보리수 같습니다. 종자가 이게 피나무과 왕보리수, 꽃이 이렇게 달렸네요. 그래서 앵두처럼 앵두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탄닌 성분이 풍부하고, 그래서 맛이 좀 떫다고 합니다. 기관지 염증에 좋고, 기침 가래에 좋고, 또 아스파라긴산이 있어서 숙취에 좋고, 니아신이 있어서 혈관계 고혈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보리수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거는 석가모니의 보리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리수 피나무과 일종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석가모니 보리수는 여기서 30m, 높이 30m, 가로로 6m까지 자라는 그런 진짜 괴물 같은 나무가 된다고 하니까 이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리수. 이제 곧 이어서 열매는 빨갛게 익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바로 섭취하거나 아니면 뭐 효소나 술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보리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보리수가 그 석가모니의 보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